최신 도서를 공짜로 빌릴 수 있는 거. 하디데이. 여러분들, 아니 집에 짱 박혀가지고 뭐 플리스 보고 유튜브, 유튜브는 그래 보는 거 좋은데 또 심심만 보는 거 그거 내가 진짜 적극 권해드리고, 아무튼 그런 거 하지 말고 마음의 양식을 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야, 여기 좋네. 아니 도서관이 멀어. 지하철 타고 가야지. 사실은 멀리 갈 필요도 없어. 지하철 타러 가다가 그냥 쓱 책 빌려도 되는 거예요. 그만큼 참 쉽다. 그리고 요 카드 시흥 중앙도서관 가서 만들 수 있고, 우리 시흥 스마트 도서관에는 무려 400여 권의 책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. 굉장하지 않아요? 하루에 최대 두 권밖에 안 돼요. 막 네 권, 여섯 권 안 돼. 그래서 14일 안에만 반납하면 된다. 이거 대출, 이거 돈 대출 아니에요. 책 대출 이거 받는 거예요. 이거 누르면 된다. 이렇게. 야, 진짜 많다. 야, 이거 웬만한 서점이네. 책도 많고. 어? 겨울왕국 요거? 요거 한번 해볼까? 여러분들, 이거 대출 받을 때는 이 카드로 이렇게 슥 찍으면 돼요. 오! 장부를 똑같네. 오. 도서를 가져가십시오. 책은 언제 봐도 맛있어. 여기 책 반납하려고 하는데 안 계세요? 당연히 없지. 스마트 도서관이니까 여기 찌롱 반납. 도서에 별점을 주세요. 별이 다섯 개. 아이고 똑똑해. 아니 지하철 타러 왔다가 책 아주 쓱쓱 빌릴 수 있고 참 편하다. 너무너무 좋았어요. 하디데이. 아이 그냥 폰게임이나 하자. 설레는 노래 할래. 우리 같이 싱송 싱송 바다에 꿈꿀래. 내 마음